궁금한 거 모처럼 더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 헤드러쉬 멀티팩터 MX5의 다양한 기능과 외관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저와 은총씨가 직접 헤드러쉬 멀티팩터 MX5를 다루어 보면서 간단한 사용법과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헤드러쉬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딥한 사용법들은 그 컨텐츠들이나 매뉴얼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들어있는 프리셋들 사운드들 좀 들어보면서 이펙터를 애드하거나 네. 빼면서 사운드의 변화 차이 정도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메라 세팅을 좀 특이하게 했는데 보실 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 프리셋이나 한번 불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245번이었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펙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비활성화되죠.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MX5에서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나온 사운드를 모니터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 스피커로 사운드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있고 펀치감 네. 넘치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터치스크린 이용해서 빈 칸에다가 플러스 누르면 원하는 네. 이펙터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딜레이를 하나 정도 테이베코 좋네요. 베이직 마음에 든다. 그럼 세이브 위에 맞습니다.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저희는 넘어갈 거기 때문에 디스카트를 누르고요. 메탈 1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몇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블루스.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사용하시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리버브를 컴프 앞단으로 놓고 싶다. 그냥 이렇게 자꾸 옮기면 되는 거예요. 꽤 간단하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이쪽으로 컴프를 옮겨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보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프리셋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런 거 한번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각 이펙터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를 이렇게 더블 탭하게 되면 다양한 파라미터 값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믹스를 다뭐 말도 안 되게 줘볼까요? 네. 극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죠. 이러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피드백 같은 그렇죠. 굉장히 거라든가. 직관적이죠. 네. 리버브를 변경을 해볼게요. DK 값을 많이 줘볼게요. 프리딜레이 값도. 굉장히 손쉽게 실제로 아날로그 페달보드를 운영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게 헤드러시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사실 공연장을 갈때 멀티팩터를 가져간다. 너무 옛날 이야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만 해도 그러면 뭔가 약간 좀 성의 없는 느낌이 좀 솔직히 네.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 페달을 들고 가야 뭔가 그게 있었고. 근데 요즘은 심지어 이거 엄청 작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작은 멀티팩터 사실 딱히 쓸만한 게 별로 맞아요,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장난감 같은 느낌이 강하죠.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점점 이런 게더 좋아요. 소리도 좋고, 맞습니다. 그 사고 날 일도 없고, 워낙 그 모듈, 이게 모델링이 잘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이펙터들이 하나 정도를 있으시면은 정말 다양하게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 헤드러쉬의 멀티 이펙터들을 여러 차례 만나보면서 늘 느끼는 부분은 마치 아날로그 페달보드를 다루는 것처럼 사용 방법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맞습니다. 간편하다라는 것이 있죠. 오늘 만나본 이 MX5 역시 기존의 멀티 이펙터 페달 사용에 어려움을 느꼈을 연주자들도 무대나 스튜디오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매우 손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드러쉬만의 강력한 기능과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연주자들에게 더큰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어요. 맞아요. 킥보드도 있고 이 헤드러쉬가 이제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출시를 네. 하면서 가지고 있는 핵심 사운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 루프에 이 특화된 루퍼보드라든지 이런 세분화를 시키면서 연주자들은 또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지만 작은 사이즈, 굉장히 컴팩트해서 이 저희가 이제 1편에서 제가 헤드러쉬에서 제작된 광고 영상을 붙여드렸지만 이 기타 가방. 억지스럽게 팬더 기타 가방에 헤드러시라는 로고를 붙여놨어요. 그 가방에다가 이 MX5를 싹 넣는 장면이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 부담 없이 엄청난 사운드를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부분은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헤드러시를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무대에서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못 보여드린 점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드렸다라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로스백이나 백팩 안에 들어가는 나의 완성된 킥보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가질 수 있다는 거. 뭐 내가 메인보드가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용도로 가볍게 언제 어디서나 연주하고 녹음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다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만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